제가 안면이 나올 확률이 더 큰 동전을 가져와서 여러분과 게임을 하려 합니다. 동전 던지기는 기본적으로 앞뒤가 나올 확률이 동등하다는 가정으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동전을 가지고도 공정한 동전 던지기를 할 수 있을까요? 불공평한 동전을 한 번 던진다면 앞면과 뒷면의 확률이 각각 달라 공정한 게임을 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두 번을 던진다면 달라집니다. 앞앞과 뒤뒤는 각각 나올 확률이 차이가 나지만 앞뒤가 나올 확률과 뒤앞이 나올 확률은 같습니다. 따라서 공정한 동전 던지기를 하기 위해 앞뒤 또는 뒤앞에만 베팅해 보겠습니다. 동전을 두 번 던진 후 둘 다 앞이 나오거나 둘 다 뒤가 나온 경우에는 무승부 처리를 하고 다시 게임을 시작합니다. 그리고 남은 두 경우 앞 뒤가 나오거나 뒤 앞이 나오는 경우에만 베팅한다면 공정하지 않은 동전을 가지고도 공정한 동전 던지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여담으로 스탠퍼드 대학의 수리통계학 교수 퍼시 디아코니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동전을 던질 때 처음에 위로 향해 있는 면이 나올 확률이 51대 49로 더 높다고 합니다. 쉽게 말해 앞면이 위로 있는 상태로 해서 던지면 앞면이 위인 상태로 떨어질 확률이 51%로 더 높다는 말입니다. 이 연구에 따르면 동전 던지기는 동전이 던지는 힘과 속도에 따라 동전이 회전합니다. 실제 동전을 던졌을 때의 운동량의 분포를 측정하면 초기 조건, 즉 처음에 위로 올려놓은 면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 따라서 동전을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에 상관없이 동전을 던질 때 위에 있는 면이 그대로 나올 확률은 51%입니다. 그래서 단 한 번만 던진다면 무조건 처음 위로 올려놓은 면을 선택하세요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.